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다녀온 아주 멋있는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느새 제가 태국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네요.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? 그랬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 하루에 할 게 없는데 바쁜지 모르겠어요. 지금 보시는 곳은 끄라비에 위치한 카페 더 야드라는 곳이고요. 카페 이름에 걸맞게 앞에 이렇게 정원도 보이고요.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이날은 날씨가 살짝 개어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커피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. 생각보다 끄라비에 커피 맛집이 없어서 좀 커피숍을 가도 기대치를 약간 낮추는 편인데 이 집은 두 잔을 구매를 했는데 두 잔을 주문을 했는데 두 잔 다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끄라비 커피 맛집 찾으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. 저는 플랫 화이트를 주문했고요.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. 커피를 먼저 주문을 하고 브런치도 주문을 했거든요. 샌드위치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에 한 220바트에서 250바트 정도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,000원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8,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청고도 좀 높은 편에다가 바깥에 정원도 살짝 보이고요.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좀 제 스타일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핸드메이드 케이크들.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케이크도 추천받아서 하나를 먹었는데 코코넛 케이크가 넘버원이라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어요. 달지 않은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셔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그림도 딱 제 취향에다가 날씨까지 너무 마음에 들죠. 그림 감상 같이 하실게요.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브런치. 적당히 짜지 않고 재료를 살린 브런치라서 맛있었습니다. 근데 양이 조금 적을 순 있습니다. 그럴 땐 저처럼 케이크를 하나를 시켜가지고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원래는 카페 영상과 함께 제 이야기도 좀 주절주절 해볼까 했는데 마이크 고장으로 인해 영상만 보내드립니다.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만나요. 안녕.